자, 램프. 네. 내일 봅시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전2는 공략을 안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뭐 가서 나쁠 거 없겠지?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자, 일단 상태를 봤을 때 윗길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통하는 길이고, 아, 뇌랑은 잡자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이 지금 시점에서 절대 건들 수 없는 뭐 그런 애들이라서 아마 못 잡을 거예요. 자, 때려볼게요. 어? 어? 의희잉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요. 자, 요렇게. 아, 훌륭한 경험치 원이었네요. 야, 경험치 100씩이나 주죠. 어, 잡을 수 있네. 자, 회복버섯. 어, 뇌랑은 잡을만 하구나. 원래 여기가 그 뭐랄까, 아, 지금 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오, 잡을만 하네요. 원래는 그 아네스테탑에서 근처에 나오던 그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랩업을 하는 뭐 그런 시점인데, 오, 뇌랑은 약하구나. 자, 여긴 어딜까요? 여긴 또 뭐야? 자, 또 길을 잃었잖아. 이봐,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고 있나? 겨우 이지에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다니. 길이 이렇게 미로 갇혀서 가고 싶은 곳까지 가는 데도, 어, 가는 데만도 고생이야. 자, 아무튼 요렇게 이 네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죠. 자, 일단 무시하고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여긴 몬스터가 없나 보네? 자, 여기가 성이랑, 아이고 이런, 여기가 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인가? 자, 쭉 가서 쭉 위로. 어, 아까 만난 저 네 사람은 원래는 그 뭐랄까, 아르바이트생들인데, 지금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못 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그 일을 우리 아트라스 일행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죠. 자, 여기는 일단 아이템이 있네요. 아, 여기서 장비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따위 버섯만 나오니까 뭔가 보물상자를 여는 보람 같은 게 없네요. 나중에 방송 끝나면은 그 지도 중에 어떤 곳에 어떤 아이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 뭐 그런 지도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하고 갈림길에선 세이브.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가서, 자, 여긴 쭉 일직선이네? 뭐지? 자, 여기도 아이템, 밑에도 아이템. 자, 램프. 자, 이렇게 램프가 나왔을 때, 인벤토리가 꽉 차있을 때는 램프를 한번 쓰고, 자, 요걸 먹어주면 되죠. 자, 아무튼 맵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계속해서 그냥 미로를 헤매는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방송 내내 길을 찾는 뭐 그런 장면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운 건 바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런. 자, 일단 여기선 아래쪽에 아이템이 있을 테고, 넌 연무거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쪽에 아이템이 있을 거고. 어, 없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자, 이쯤에서 그냥 포기하고 이지로 돌아갈까? 어, 성스러운 지팡이. 오, 이거 좋지. 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자, 이 성스러운 지팡이는 상대를 잠재우는 뭐 그런 아이템이죠. 어, 이런 게 나와야 보람이 있지 좀. 이렇게 장비템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장비템이 너무 안 나와. 다 막 회복약, 버섯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미로를 헤매는 보람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자,
자, 여기서 일단 위쪽으로.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다 왔네. 자, 여기 어디지? 자, 여긴 유이시스였네요. 뭐라고? 자리가 없구나. 자, 일단은 회복, 아니야. 자, 회복약 하나 버리고, 자, 그 다음에 회복약도 버리고, 자, 통행증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통행증을 받아두면은 나중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증을 받고 다시 이지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되더라? 됐다. 닥터 에그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네 명을 보고 와야 되는, 보고 와야 되나구나. 올라운드님, 어서오세요. 어이, 너희들이구나.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온다는 게. 꽤 늦었잖아. 이봐, 에리사.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고. 자, 어머, 당신들, 이제 왔군요. 대체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뭐, 괜찮아요. 그보다 이리 오도록.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저기 무슨... 알았으니까 잠자코 따라와요. 빨리빨리. 이봐, 잠깐만. 어이, 모두들 정렬해. 주인님께서 돌아오신다. 자, 당신들도 이리 와요. 자, 요렇게 아까 동굴에서 길을 헤매던 네 명이 사실은 요 이지의 시장의 저택에 일을 하러 오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어서 요렇게 아트라스 일행이랑 헷갈린 거죠. 쫑아님, 어서세요. 자, 이렇게 시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장이 어디서 많이 보던 뭐 그런 얼굴이죠. 샤누호스트님, 리아이어. 응, 신참인가. 열심히 하게. 나래사 대장이 같이 왔으니 뭐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해주게. 자, 그럼 뭐부터 시킬까? 저기, 왜 저희가 이런 일을 해야... 군말하지 말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먼저 정원 청소라도 하도록 하세요. 저기, 우리든 정말 아닌데... 아유, 정말 말 맞네. 계속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플로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병아스러운 아가씨로군. 자, 계속 잡담이나 하고 있지 말고 날 따라와요. 만두사카키님, 크레인님, 어서오세요. 아, 목인병. 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게 여기서 나래사 대장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나래사 대장도 그 적군의 그 군인 중에 한 명인데 그 영전5에서도 나래사 대장이란 사람이 나오고 그 적군의 군인 중에 한 명인데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영전2도 약간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좀 겹치는 뭐 그런 느낌을 보다 보면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정원 청소를 하라 뭐 요런 말 하죠. 그럼 생각해 주시오. 그걸 넘겨주면 정말 안에 들여보내주는 거겠지. 옹? 본관과 별관의 일부를 빼고는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럼 좋은 대답을 기다리겠소. 응냥냥님, 리아이어. 넌 연무가라님, 리아이어. 자, 아무튼 요렇게 자, 나래사 대장과 뭔가 시장이 말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엿들었고요. 자, 세이브하고 자, 들어가서 그래, 이걸로 녀석을 도와주어. 빛을 만들어 놓으면 뒤를 잇게 만드는 것도 좀 쉬워지겠지. 자, 요런 말을 하는데 자, 영전1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 대도적 게일이에요. 지상에서 실종된 대도적 게일인데 요렇게 지하로 내려와서 시장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그 녀석이란 그 게일 3세를 말하는 거고. 좋아, 그렇게 하지. 신참, 마침 잘 왔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중요한 보석이 있는데 말이야. 그걸 방금 왔던 나래사 대장한테 전해주고 오거라. 나래사 대장은 그로스토스 성의 정문에 있을 게야. 우리 집에 제복을 입고 가면 유이시스에서 성으로 들여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에리사한테 말해서 제복을 받아가도록. 옳지, 기회로군. 하라, 아니 저기 주인님,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보석이다. 훔치려 해도 어차피 곧 들킬 테니 잘 전해주고 오너라. 자, 길모아의 별이란 아이템을 받았죠.
자, 요 길모아의 별은 뭐냐면은 그 영웅전설 1에서 그 나라의 보물이었고 빛의 검을 만드는 재료였던 뭐 그런 아이템이죠. 갸흥님, 잔다르크님 어서세요. 자, 주인인 심부름으로 성에 간다고? 그거 큰일이네. 제복이 없는데 어쩌지? 아, 당신. 예? 저 말이에요? 그래요, 당신. 그 옷은 여기 제복하고 아주 비슷하네. 자, 요렇게 유인시대 가드한테 플로라가 말하면은 들여보내줄 거다. 뭐 요런 말을 하죠. 자, 아무튼 여기서 잠깐 보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푸아조의 채 콜크스, 오케이. 자, 콜크스 마을에 가서 행복이님 리아이어. 뭐라고? 아, 영전2가 진짜 인벤토리 창이 너무 모자르다. 뭐 퍽하면은 꽉 차. 자, 일단 아이템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회복버섯을 하나 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푸아조의 책을 사고, 자, 일단 시렌트는 배웠지. 시렌트 리파크 시렌트,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푸아조의 책으로, 자, 각 캐릭터들마다 푸아조를 전부 다 배워줍니다. 일주일에 그 보스전 꼼수인데, 자, 푸아조를 전부 다 배워주고, 자, 프람, 레스 하나 버리자. 자, 그 다음에 아트라스도, 자, 이렇게. 아, 그렇죠. 인벤토리 창이 진짜 좁은데도 불구하고 막 마법책이라든가 막 잡다한 그 이벤트성 템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좁죠. 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이시스에 가서, 자, 보스전을 한번 들어와 봅시다. 자, 세이브. 이 앞은 성의 정문을 이어진다. 너희들은 출입 금지인 장소다. 자, 여기서는 리더를 플로라로 바꾸고. 아, 네, 맞아요. 얘 아버지는 세계를 구한 영웅인데 지금 그 지하세계에 포로로 잡힌, 그래서 고문을 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러 가는 뭐 그런 상태죠. 자, 이렇게 이지의 시장님의 심부름으로 나래사 대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뭐 요런 말을 하고요. 자, 이렇게 들여보내주죠. 자, 그로스토스 성. 자, 이렇게 성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 자, 들어가면, 자, 여기 나래사 대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는 가드들이 전부 다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 요 나래사 대장한테, 오, 결국 결심한 건가. 가져온 걸 이리 주게. 길모아의 별을 건네주었습니다. 좋아, 수고했다. 이제 돌아와도 좋아. 매화 작곡님 어서세요. 이봐. 예, 대장. 잠깐 날 따라와. 예. 어이, 망보는 녀석이 없었어. 좀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냐? 함정이 아닐까요? 함정 아냐, 찬스. 그래, 신디. 자, 아트라스,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지. 자, 이렇게 가드가 없어진 틈을 타서 아버지를 구하러 가봅시다. 푸잉푸잉님, 메탈 그레이모님 어서세요. 자, 이렇게 환풍구를 통해서, 자, 위쪽에 가드들의 모습이 보이죠. 어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아니, 별로. 다리스님이 고문하는 소리라도 들은 거 아니야? 이만큼 경비가 사망한데 말이야, 레지스탕스도 그리 간단히 들어오진 못해. 그래? 잘못 들었나? 네, 메탈 그레이모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HP가 꽤 높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뚫을 수 있을라나? 자, 레스 플로라. 나카인드님 리하이어. 자, 프람. 얘네한테 혹시 푸아조 통하나? 푸아조를 한번 써볼까? 자, 아트라스는 때리고 란도로 푸아조를 써보자. 통하네? 그 다음에 시렌트. 시렌트는 안되네요. 아, 지금이 전체 스토리의 몇 퍼쯤, 한 20%? 그쯤 된 것 같아요.
아, 푸아주가 잘 안 터지네. 자, 그럼 프람. 크레님 리아요. 릴리랄랄라님 어서오세요. 제시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렇게 가드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일반 물리 공격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레스를 란두한테 아, 쭉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2까지는 확실히 하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아직 지금 고민 중이라서 4라던가 3 뭐 요런 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고민 중인 상태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 용사 30은 아직 못했죠. 마이러브 유진님 리하이어. 자, 레세이브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일단은 HP를 회복해주고 자, 요 2장의 보스가 원래는 영웅전설 2 사상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어려운 뭐 그런 보스라고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 공략법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랩으로 도전. 푸잉푸잉님 리아이어. 네, 사법사 업인이요? 그 법사가 흑마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뭐 정령술사? 크레님 해렁해렁님 어서오세요. 자, 만화 다 채우고 소실어부님 조금 아까따이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푸아조를 매기고 자, 푸아조 좀 통해라. 아, 리파크 왜 썼어. 알데루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푸아조를 차라리 많이 갖고 오는 게 나을라나? 아, 흑마법사. 흑마법사가 4명이면은 어빈 흑법사로 하고 라엘, 마티, 루티스 뭐 요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뭐 아이템 같은 거는 레어라던가 프레어 막 이런 거 아이템 챙겨 다녀야 되고 공돌한 고드님 리하이어. 오케이, 좋아. 자, 잠들었고 자, 일단 잠든 녀석부터 잡읍시다. 일단 란도가 숨졌네요. 좋아. 자, 이렇게 성스러운 지팡이가 잘 통하면은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또 확률적이라서 통하다 말다 해가지고 좀 귀찮네요. 자, 이렇게 잠 만들면은 굉장히 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HP를 회복하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밑에 한 마리가 더 보이네요. 자, 채우고 자, 요 녀석들은 다 잡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좀 때려주고 자, 호의 효과가 있다. 네, 아, 건강 꽃다발 데빌 포스. 아, 네, 요즘은 제가 방송을 좀 오래 쉬었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슬슬 올릴 때가 되긴 했죠. 자, 신티 레스. 일단 영웅전설 1이 끝났으니까 그것도 올려야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렇게 방어 자세를 취한 녀석은 공격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다른 녀석을 때리고 아이, 호가 너무 안 걸려. 호, 푸아주 뭐 요런 거를 좀 배워와야 좀 가드들 상대하는데 수월할 것 같네요. 아, 네, 2는 MP가 아니고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게이지가 있는데 저게 다 차면은 저거 한 칸당 마법 하나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좀 귀찮은 뭐 그런 상태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2에서의 요 마법 시스템이 영웅전설 2를 좀 더 망하게 만든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레세이 버리고
자, 일단은 HP를 좀 채우고. 자, 레스. 자, 이렇게 플로라는 마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량이 높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자, 밀조주. 자, 요런 아이템은 꼭 얻어야죠. 회복약 버리고. 자, 여기서 마나를 좀 채운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라스, 레스, 플로라. 자, 란도 다 채우고. 자, 여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드들을 전부 잡아야, 그래야 보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HP랑 마나, 아니 마나 채우는 걸, 채워지는 거를 좀 기다렸다가 보스를 잡도록 합시다. 하얀 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 두 녀석만 잡으면 되는데. 이거 따돌리고 갈 수 있나? 아, 두 마리 더 있네. 자, 이거를, 잘하면 따돌릴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빠르다. 자, 좋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얘만, 아니야. 얘까지만 어떻게 따돌리고. 안 되겠네. 자, 얘는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자, 부하죠. 자, 전부 다 미스. 자, 성스러운 지팡이도 미스. 아, 굉장히 참 귀찮은 녀석들이죠. 뭐, 통하는 게 없으니까. 아, 호라도 좀 잘 걸리면 괜찮은데. 자, 아무튼 요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은 녀석을 노리고. 란도가 죽었네요. 자, 성스러운 지팡이 효과가 없다. 레스를 배웠다. 자, 때리고. 뭔가 그 영전 1보다 2에서의 그 레스라던가, 아니 호라던가, 푸아주 요런거의 확률이 훨씬 더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이겠죠? 자, 아무튼 이제 아트라스 레벨업까지 얼마 안 남았네. 자, 회복 좀 하고. 자, 회복을 쭉 해주고 레스. 자, 이거 이 녀석을 피해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일단 얘까지만 잡고 회복을 좀 할게요. 자, 때리고. 자, 잠들어라. 이런. 자, 호가 너무 안 터져. 진짜 호가 잘 터져야 좀 게임이 할 만한데, 이게 레벨이 낮다 보니까 운이 낮아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재해 부적을 차라리 플로라한테 줄까? 그럼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란도 때리고. 자, 호의 효과 있다. 하지만 효과 없다. 자, 프람. 자, 재우고. 안 되네요. 자, 레스로 채우고. 자, 마지막까지 안 터지는 성스러운 지팡이. 공돌한 고든님 리하이어. 좋아. 자,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올라가면 보스전인데. MP를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이 상태에서 비스나의 열매를, 비스나의 열매를 하나 쓸까? 일단 레스에 입쓰고. 자, 여기서 일단 저장해놓고. 잠깐만. 자, 로드하고. 대승정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다리스라고 보스가 있는데, 이게 또 MP 게이지가 없다 보니까, 이걸 못 잡을 텐데. 마나를 채우려면은 결국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몬스터들 전부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암튼. 끈질긴 녀석이군. 내 말이 안 들려. 대승정님, 나르시님, 철덜든놈님, 다크세라핌님 어서오세요. 네 놈에게 할 말은 없어. 아직도 그런 소리를. 이렇게 세리오스 일행을 고문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버님! 뭐야,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왔지?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님이라고? 마침 잘 됐군. 이 녀석들은 꽤 입이 무거워서 말이야.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자, 와라. 자, 다리스가 나타났다. 자, 요 녀석이 보스인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으로선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밑에 있는 몬스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드 두 마리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HP랑 MP를 채우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요거를 잡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잡아야겠다. 네, 네, 그런 게 좀 있죠. 부산 강태진님, DY 병신이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호라도 잘 통하면은 좀 어디가 덧나나. 자, 채우고. 자, 때리고. 자, 프랑을 외웠다. 자, 호의 효과가 없다. 자, 레스. 자, 레스로 아틀라스 채우고. 자, 이렇게 나오는 잡몹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스 같아가지고 이거 뭐 해먹겠나. 물론 뭐 제가 노가다를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자, 호의 효과가 없다. 자, 플로라도 죽었고, 란도랑 아트라스 남았네요. 자, 마나도 없고. 자, 일단 리파크라도 쓰자. 아이고, 이런. 자, 이거 죽을 것 같네.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일단 마나를 좀 회복을 해야 싸울만 할 텐데. 좋아. 아, 내려오네. 이 위치 좋다. 자, 요 위치에서. 잠깐만, 이거 따돌릴 수 있겠는데? 자, 일로 와라. 일로 와. 자, 일로 와. 자, 요렇게 유인하고. 자, 좋아. 오케이. 자, 요렇게 하고 채우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요 상태에서 회복을 좀 하고. 네. 게임에도 마지막 장면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2% 부족하네. 부족하네요. 매번 게임 엔딩 보면 끝이 문제. 네, 그렇죠. 엔딩이 되게 잘 만들고 감동적이다 막 이런 엔딩이 있는 반면에 좀 허무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엔딩들이 있죠. 마이러브 유진님, 리하이어. 잡정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푸아조를 자, 쭉 배워주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재부적을 빼가지고 자, 요걸 플로라한테. 아, 잠깐만. 플로라 행운 13. 13. 13. 게일이 높네? 게일이래. 신디가 높네? 자, 신디한테 재부적을 주면은 그나마 마법이 조금 더 잘 들어가겠죠? 아, 쟤 자꾸 랩업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요번 보스는 약간의 그 꼼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랩업을 딱히 안 해도 돼요. 자, 요렇게 마나를 좀 채워주고. 자, 좋아요. 자, 그럼 보스전 가봅시다. 제대로. 자, 요번엔 과연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다리스라는 녀석은 자, 우선은 시렌트를 겁니다. 뭐야, 바로 걸리네? 뭐지? 자, 푸아조. 왜 이렇게 바로 걸리지? 이상한데? 푸아조. 푸아조. 자, 푸아조. 마지막 푸아조. 자, 푸아조를 전부 다 썼네요. 망했어요. 자, 이렇게 시렌트를 건 다음에 푸아조를 걸어야 되는데. 자, 다시. 잭키럽 나우님, 리하이어. 근데 침묵을 거니까 따로 그 멘트가 나오는 게 있네요. 신기하다. 자, 다시. 자, 우선은 플로라는 푸아주오. 자, 푸아주. 자, 더럽게 안 걸리죠. 뭐 걸리긴 하는 거야?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네. 푸아주가 독이에요. 푸아주가 독이고,
시렌트가 침묵인데, 시렌트는 잘 되네? 후아조가 왜 이렇게 안 되지?